흉부스레이 심장 크기나 폐 상태, 뭐 기관이라든지 네. 이런 데 특별 이상 없고요. 네. 흉수는 없어요? 흉수 없어요. 흉수도 원래 흉수 있었는데 혈액 검사도 많이 좋아졌어요. 아, 네. 다행이다. 흉수 아예 안 보여요? 네. 글로불린 수치 정상이고요. 네. 황달도 있고 간 수치도 다 올라가 있고 글로불린 수치도 많이 높고 빈혈도 심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은 많이 다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네. 이거 예뻐. 이거 예뻐. 너무 예쁘라. 분홍 옷이 왜 이렇게 잘 어울려요? 발리나고 있죠. 가만히 있어요. 꽉꽉 좀 해야 될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한 번만. 한 번에 하자, 이번에. 쉬운 날이 별로 없구만. 오, 예. 술도 안 먹는데? 진짜? 어떡하냐? 입에 묻어있는데도 안 먹고. 민토야, 이렇게 아팠어? 응? 그렇게 힘들었죠? 아유, 저거 왜 배꼽티가 돼가지고. 이거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오늘은 쭉 자겠다. 오늘 쭉 자면 되겠다. 아 미친다 미쳐. 야, 진짜 여러분 이거 봐요. 아. 진짜 대단하다. 결국은 어? 결국은 들어갔어 거기를. 어? 산토. 산토. 대단해. 대단해 산토. 산토야 간식 줄까? 간식? 이거 먹을까? 이제 진짜 산토 주사가 딱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얼굴 착해. 아니야, 좀만 참아. 헤헤. 무서워. 아니, 무서워. 이제 이런 거 마음껏 살 수 있는 어른이라고. 왜요? 진짜 아 마음껏 못 샀어요. 나는 민지 있는 걸로. 민지 근데 이거 한 장만 있고 나머지는 다 민지 아니면 어떡해? 자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혜린. 버퍼링 다니엘. 아 저 맨몸으로 한 명씩 있는 건가? 다니엘 틀리면 큰일 나는 거 알아요? 혜린 다니엘.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죠? 민지. 아니 난 다 좋아하는데 민지를 제일 좋아할 뿐이야. 혜린. 한이가 하나도 없네. 뭐야 처음으로 돌아왔어. 하나 더 살래. 오 반다이크. 누구야? 반다이크. 얘 첼시 선수네. 아 티아고 실바. 시원해. 토야. 이제 무섭다. 마지막으로 병원 가는 거야. 해검사 보시면. 지금 뭐 CBC상에서는 막 큰 문제는 없거든요. 네. 뭐 WBC 정상치에 있고요. 빗들고 네. 그리고 적혈구도 지금 네. 토탈 프로테인 7이어서 정상 수치 4이고요. 총 단백질. 네. 그리고 알부민 3 그리고 글로불린 4여서 에이지 레시오가 0.8이기 때문에 네.
글로벌 수치가 복막염한테 엄청 올라가서 에지레이시오 0.4 이하면은 복막염 뭐 가진다나고 막 이러긴 하거든요. 아, 그래서 글로벌 수치 많이 떨어진 상태긴 한데 FSA가 10가지가 동상이 41.84로 조금 염증 수치가 좀 올라가 있긴 해요. 네. 그렇네요. 주사가 3번 넘었습니다. 아까 소혈 검사했을 때 다른 복막염 관련 수치는 다 너무 좋았고 염증 수치가 입원할 당시에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그게 좀 찝찝해서 이제 염증 수치도 검사를 했더니 그게 좀 높게 나왔어요. 40 정도? 그래서 치료를 연장해야 되나 약간 고민을 했는데 복막염 커뮤니티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이 주사의 유일한 부작용이 피부 궤양이거든요. 피부에 이제 주사 부에 약간 염증 생기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수치가 튈 수 있고 다른 컨디션이나 뭐 다 괜찮으면 염증 수치는 지금 굳이 검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딱 맞춰서 치료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요. 아이고 찍소리 하나 안 하네. 아이고 착해 우리 산타.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아. 아. 괜찮아. 3일만 더 참자. 알았지? 점프하지 마세요. 산소야.